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A21 셀 클릭하시고 조건 필드를 조건이라고 우리가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작성하는데 기간이 3 2하이면서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음, end 함수이죠. 둘 중에 둘다 만족이란 조건이니까 어, 첫 번째 기간의 데이터가 있는 i, e 셀을 클릭하시고요. i, e 셀의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0이라고 입력하시고 대출일의 연도가 연도를 추출해서 연도가 2023. 이거나, 2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연도는, 음, 추출한 값이 2023 또는 2025라고 비교가 필요하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5월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F2셀을 클릭하신 다음, F2셀에, 어, 대출일의 연도를 추출합니다. 그 값이 202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신표. 또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f2셀을 클릭하시고 그 값이 2025와 같습니까 5월에 대한 가로 닫고요. nd에 대한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음, 기간이 22이면서 20 연도는 20, 2023이거나 또는 2025에 해당한 데이터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출번호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대출 종류와 대출 금액과 기간을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복사, A26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A1부터 I1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A21부터 A22 영역 조건을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6부터 F29까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이 되고요. 숫자가 지수로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고 물론 안 하셔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총음몇 건인가 세어 보시면 여섯 건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I19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은 주소가 부산시로 시작하거나 또는 대출일의 월이 5월이라고 음, 조건을 줄 겁니다. 뭐뭐 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하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가로 열고 왼쪽에 한 글자 어,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음, 주소에 가서 D2셀을 선택하고요. F2 눌러서 D열에 있고요. 음, 2,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심표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부산시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심표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부산시이거나 또는 월을 추출한 값이 m o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값이 어, 대출일이 있는 F2셀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음, F열에 있고 2, 3, 4, 5, 6 행에 미친 달라집니다라고 F열을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5라고 입력하시면 5월 달이라고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나라도 만족하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체육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음, 부산이 부산시이거나 또는 음, 대출 일에 갔을 때 부산이 아닌 데이터에는 어,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어,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우리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 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하단의 오른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어, 표시 예와 같이 출력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콜론 한 칸의 스페이스 뜨신 다음에 아이, 모양 중에서 날, 달력 모양처럼 되어 있는 날짜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바닥글 오른쪽에 설정을 하셨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에다가 A1부터 I19 영역을 선택하시고. 용지 방향은 페이지에 오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시고 일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될 수 있도록 시트에 오셔서 반복할 행의 일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네, 가로 방향으로 오른쪽 출력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날짜 그 다음 가로 세로의 정 가운데에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 첫 번째 문제 1번에 어,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계산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음, 첫 번째는 표 5에 대출 번호와 고객 등급을 이용하여 어, 대출률을 음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출률을 표 1의 C4부터 F6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음, 지역은 대출 번호에 첫 문자가 C이면 충청, K이면 경기, p 면 부산, S이면 서울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출률은 고객 등급별, 그 다음에 지역별 대출 건수를 전체 대출 건수로 나눠서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문제에서, 어, 표시 예와 같이, 음, 0.37은 3.7%라고 백분율로 소수 한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작성해 갈 거고요. 형식을 지정하는 텍스트 함수부터 작성하겠습니다. c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표시 예와 같이 작성하기 위해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함수는 첫 번째 값을 구하는데 값은 조금 이따 계수를 어, 값을 구하도록 하겠고요. 개수를 구해서 나눈 값으로 유를 구하실 거고 그 다음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소수 한자리 표시할 수 있도록 0.0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아주시면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출율을 구할 건데요. 고객 등급별, 지역별 대출 건수를 먼저 구하고요.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가 제공이 되어 있다면, 조건을 if 안에다가 작성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지역, 그 다음에 두 번,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어, 고객 등급, 예,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몇 명인지를 세고자 몇 건인지를 세고자 합니다라고 숫자 1을 if 함수의 값으로 반환을 시키면 어, 조건에 만족할 때만 어, 1이 반환이 되겠죠. 다시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그 조건에 만족한 1이 반환된 거를 어, 몇 개인지 세워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슬래시 하시고요. 전체 대출 건수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전체는 문제에 나와 있는 countA란 함수를 사용해서 어, 전체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전체는 고객 등급이나 아니면 뭐 지역이나 대출 번호나 상관 없습니다. 11을 어, C18세부터 C44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고객 등급을 가지고 조건을 작성할까요? 고객 등급에 가서 해당된 C열의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최우수와 같습니까? B4와 같습니까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B4 B5 B6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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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B열을 고정하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우리는 음, 대출번호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위쪽에 있는 c, k, p, s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left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대출번호에 가셔서 b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되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c하고 같습니까? c2셀과 같습니까? f4,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하시고요. 서 이행 C E D E E E F e 이 행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조건을 다 작성하셨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음 가로가 좀덜 닫힌 게 있나 봐요. 맨 끝에 가서. 어, 네. 카운트 A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었네요. 카운트 A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혀 있어서 가로의 개수가 검정색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수정을 했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고객 등급별, 그 다음에 지역별, 어, 대출 현황의 데이터를, 어, 대출률을 구해서 1 어, 0분율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 5를 이용하여 대출 연도별, 지역별 대출액의 최대값을 표 3에 아래쪽에 있네요. 표 3에 C11부터 F13 영역에 어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지역은 아까처럼 왠, 대출 번호에 가서 왼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C K 지금 C 지역 K 지역 P 지역 S 지역이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된 어, 어 지금 아까처럼 C K P가 아니라 어, 지역이라고 입력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지역이란 글자를 붙여서 C 지역과 같습니까? K 지역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음, 대출 연도는 대출 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2023부터 2025의 값을 비교하시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대출액에 대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어,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수에 이프 함수가 없습니다. 그럼 따로 이프 사용하지 않고 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 때는 어, 곱하기 연산자 사용하셔서 앤드 음, 역할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조건도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실제 대출액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어, 대출액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F열의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 우리가 음~ 대출 연도부터 할까요 대출일의 연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대출 1에 가서 연도를 추출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을 2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202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B11, B12, B13. F4, F4, F4 눌러서 B열에 있고요. 11, 12, 13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대출번호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에다가 지역을 붙인 다음에 C 지역, K 지역, P 지역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어,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실 거면 left 함수가 필요하고요. 대출번호에 가셔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한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역이라고 붙입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위쪽에 C지역, K지역이라고 입력된 C구셀과 같습니까? D구셀과 같습니까? E구셀과 같습니까? 그래서 구행을 F4, F4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면 대출액에 대한 값을 가져와서 믹스함수를 어,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세번째 문제인데요 표 5에서 B17부터 B17부터 어 I 44 영역을 이용하여 조건에 만족한 대출액의 평균을 평균을 어 표사에 표사에 J11 셀에다가 어 대출액을 J11 셀에다가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문제 4 고객 등급이 최우수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액이 최빈수 이하이거나 고객 등급이 우수이면서 대출액이 최빈수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객 등급에 대한 조건, 고객 등급 최우수와 그 다음 우수라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h9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고객 등급이 최우수, 우수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옆에다가 두 번째 조건은요, 고객 등급이 최우수이면서, 나란히 바로 옆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어, 대출액이 채빈수 이하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출액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18세를 선택하고요. 작거나 같습니까?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MOD 모드점 어, SNGL 선택하시고 전체 데이터의 어, 최빈수 값을 구합니다. F18 셀부터 해당된 영역을 선택하고요.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 엔터 마찬가지로 우수도 똑같이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어, 고객 등급이 우수이면서 대출액이 최빈수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 입력하시고 대출액 첫 번째 F18세를 선택하고 작거나 같습니까? mod.sngl 선택하시고요. F18세부터 아래까지 수식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두개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제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어,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한 대출액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평균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샵콤마 어, 샵샵 0 만원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 텍스트 함수 먼저 입력할까요? 텍스트 함수는 값을 구할 거고요. 두번째 큰 따옴표 묶어서 샵컴마 샵샵 0 입력하시고 한글로 만원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텍스에 대한 가로가 닫혔고요. 텍스 앞쪽에 밸류라는 어, 곳에 값을 구할 건데요. 디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첫번째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단 필드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i44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값을 복사할 건 아니라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표. 우리는 음, 대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필드는 대출액 심표.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을 하셨는데 클릭이 좀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을 입력하셨던 위치 어, H9부터 H9부터 I11인가요? 그래서 H9부터 I11 이라고, 어, 조건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아, h, 어, d average, 입력이 안 되시면, t average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조건의 위치가 음, h9부터 I11 입니다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예, 클릭해서 입력하기가 어려우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만원을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급 수수료를 계산하여 H18세부터 H44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등급별 수수료는 표 2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2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수수료와 같으나, 기간이 30 이상일 때에만 수수료를 50을 더해서 계산하세요. 일단 수수료를 구해오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50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이 포함을 통해서 추가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값을 찾아올 때요, 지금 주어진 함수는 xlookup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해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xlookup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xlookup의 첫 번째는 lookup value, 찾을 값입니다. 고객 등급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라고, C18세를 선택하시고, 신표. 그 다음, 그 고객 등급을 lookup array, 어디의 표에 가서 참조할 거냐, 고객 등급이 작성된 i, 어, E부터 K2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선택합니다. H루컵이나 V루컵이면 아래 수수료까지 포함한 다음에 몇 번째 행몇 번째 열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X루컵은 찾을 값 범위와 리턴 어레이 각각 따로 넣어주시기 때문에 어, 찾을 데이터가 있는 I2부터 K2만 선택하시고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리턴 어레있는 실제 가져올 수수료는 우리는 I3부터 K3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X로컵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일반 고객 등급별 지급 수수료를 찾아다가 값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값 뒤에다가 더하기. 만약에 if, 기간이 30 이상이면 50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if. 만약에 기간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할 건데, 방향키로 선택이 안 되시면, 어, g20셀이나 다른 셀을 선택하셔서, 해당된 g18셀을 선택하고, 방향키용하셔서 g18셀 선택하시고, 30보다 큽니까? 그러면 50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 주시면 다시 수술, 지급 수수료의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기간이 30 이상인 데이터에는 50씩 더해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i18셀에 갖다 놓으시고,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음,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나와 있는 public function fn 연 이자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대출액과 기간입니다라고 입력합니다. 어, 기간이 20 이상이면, 음, if, 만약에 기간이 크거나 같다 20 이상이면, de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음 대출액에 6%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연 이자는 대출액에 대출액에 곱하기 6%, 0.0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 그렇지 않다면 7%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연 이자는 7%라고 수정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if 구문을 닫아 줍니다. 서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셨고 오른쪽에 닫기 커서를 i1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어, 함수 삽입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fn 연 이자를 선택한 다음 대출액과 기간을 어, f18셀과 g18셀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어, 연 이자에 해당한 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음, 분석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요, 피버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제품 코드가 있는 A2셀의 시작 위치가 아니고요, A4셀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시작 위치를 어,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에 아니죠 어, csv 파일이니까 삽입을 이용합니다. 데이터 탭에서는 텍스트나 어,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테이블 작성하실 땐데이터고요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삽입의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 엑셀 파일일 때는 아래쪽에 데이터 다이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옵션을 선택하지 않지만,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란 옵션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어, 위치에 가셔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는데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선택하시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옵션도 체크해주시고 구분 기호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탭이 아니라 심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음 제품 코드와 지점과 제품명, 생산원가, 판매금액, 이익금. 아, 그럼 첫 번째 에 있는 일련번호만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옵션이 꼭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어, 필드를 드래그 합니다. 제품 코드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지점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제품명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생산원가와 그다음에 판매금액과 이익금을 배치합니다. 그다음 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그래도 문제 제시된 내용과 다르죠.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드래그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이제 비슷하게 배치가 됩니다. 생산 원가, 판매 금액, 이익금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표시하고요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 생산 음, 원가에서 더블클릭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학계 판매 금액도 더블클릭하셔서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하고 확인 확인 버튼. 학계 이익금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평균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각각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함수와 그 다음 어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는 표시 형식에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지점에서 서울을 위쪽으로 두 번째 위치를 이동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이동을 할 거고요. 위로 서울 이동이라고 하시면 하나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서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해 가셔서 위로 서울 이동하셔서 서울이 강주 다음에 서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고 빈셀 표시에다가 별표 입력하시고 그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행의 총합계 표시와 열의 총합계 표시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행의 총학계와 열의 총학계는 옵션에서 작업할 수 있고요. 디자인 탭에 총학계 가셔서 어,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은 문제에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여러분의 화면과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분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어, 표1 자료에 대해서 네 번째 행을 기준으로 국제 인증, 전공 인증, 정보 인증으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 입력된 데이터는 어, A열은 학과가 입력되어 있고요, 정보 인증부터 전공 인증으로 되어 있는데 열의 순서를 좀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B4부터 D8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때는 레코드 행 단위로 되어 데이터를 정렬하시는데요. 현재 예지에서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옵션을 클릭하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정렬 기준 행을 4행. 어, 행 머리글이 있는 그러니까 열머리끌이 있는 필드명이 있는 4행을 선택하시고요. 입력된 셀값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국제인증 엔터 그 다음에 전공인증 엔터 그 다음에 정보인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 항목을 다 작성하셨으면 추가하시면요. 왼쪽 목록에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처음 추가가 되면 이렇게 저, 저 실습한 것처럼 지워지지 않고 바로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번 실습한 이력이 있어서 왼쪽에 추가가 되어 있어서 목록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어, 네 번째 행을 기준으로 정렬은 조금 전에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는 열 단위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1과 표 2의 학과 자료를 이용해서요, 표 3에다가 평균을 구하실 건데요, 모든 해당된 학과별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예지에서는 컴퓨터로 시작하거나, 교육과로 끝난 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시작한다. 컴퓨터 공학, 정보과,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시작한다라는 조건을 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컴퓨터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그 다음, 어, 교육가로 끝난다. 특수교육가, 유아교육가, 교육가로 끝난다. 앞에 있는 어떤 글자가 와도 되고요. 끝나는 데이터가 텍스트가 교육가라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표 3에다가 학과에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한 조건에 컴퓨터로 시작한다, 교육가로 끝난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이제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K4부터 N6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음,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셔서 평균을 구하실 건데요. 저희는 함수에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참조할 영역은 표1 영역의 데이터, A4부터 D8까지 선택하고 추가하시고요. 표 2의 데이터, 음, F4부터 I8 영역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표 1과 표 2의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로 시작하는 학과와 교육가로 끝나는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과 그다음 정렬과 통합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기타 작업에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어, x 항목을 45도 회전하도 회전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어, 축 옵션에 보시면 음, 현재 내용을 가로 가로 항목 축에 대해서 네, 가로 항목 축에 대해서 음 우리는 45도로 어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축 옵션에 지금 보이지 않네요. 그럼 바로 왼쪽에 음 맞춤을 클릭하시고 크기 미, 어 맞춤 클릭하시면 텍스트 방향이 있습니다. 텍스트 방향에 사용자 지정 각도를 45도로 하겠습니다라고 직접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가로나 세로나 선택을 하실 때는 텍스트 방향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목록에서 텍스트 방향에서 선택할 수 없다면 사용자 지정 각도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 옵션이 아니라 크기 및 속성에 오셔서 맞춤해서 텍스트 방향에 값을 입력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과 같이 축을, 어, 축의 값을 어, 거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축의 값을 선택하신 다음 축서식에 오셔서 축 옵션에 오신 다음 그 다음, 값을 거꾸로 라고 하시면 이제 밑에서부터 0, 5천, 만이 000, 아니라 위에서부터 0, 5천, 만 단위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값을 거꾸로 표시하셨고요. 세로 값축의주 눈금을 눈금에 가셔서 주 눈금을 교차라고 했습니다. 교차를 선택하면 앞에 조금 뾰족뾰족 나오는 것처럼 표시가 될 겁니다. 다음은 2026과 2024 주택 자금 대출 요소에만 2024와 2026의 주택 자금 요소 하나를 2004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어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 하시면 문제와 같이 연도와 그다음 값을 어, 어, 설명선과 같이, 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6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를 클릭합니다. 레이블 내용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제시된 그림과 같이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은 대출, 어, 차트 종류를 대출 종류별 실적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대출 종류별 대출 종류별 실적이라고 입력하셔서 어, 입력해주시고 범례는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셔서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해주시고요. 다음은 차트 효과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어, 위쪽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 효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 네온 효과에 opt 파랑 강조색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네온 효과 서식을 적용해 주시고 작성된 차트와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부분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부분납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요, 데이터를 먼저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대출 종류별로 정렬하겠습니다. 안쪽에 커서 두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납을 클릭하시고 어, 대출 종류별 우리는 대출 금액과 기간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대출 기간과 대출 금액 금액과 기간 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명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대출 금액과 기간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성명에 대해서 개수 체크하신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뭘 하나 싶네요. 어, 음 매크로이잖아요. 매크로로 지금 작업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매크로 기록을 안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일단 취소 누를게요. 어부분아 가서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그다음 어 단추 만들게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단추. 그다음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단추를 드래그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매크로 지정에 매크로 이름을 음, 현재 매크로 이름을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 정렬과 부분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순간 왜 이렇게 문제가 쉽지? 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데이터 안쪽에 대출 종류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되어 있지만 한번 꼭 눌러 주셔야 하고요. 다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어 대출 종류를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부분합에 가셔서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거고요 대출 금액과 기간을 뺀 성명을 체크하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출하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그래야만 두개어 평균도 표시하고 개수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네, 이제, 어, 부분합을 다 작성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하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에 부분합이라고, 어, 아니네요. 텍스트는 대출 종류별 통계라고 표시합니다. 부분합이 아니라, 어, 대출 종류별 통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음, 다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가 F2부터 F3 영역이라고, 아, E2부터 F3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저희는, 어, 부분합 해제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부분합 해제. 그리고 나서 기록. 확인. 부분합이 작성된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요. 어,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시면 되고요. 부분합 해제만 하면 되네요 정렬 따로 없으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이젠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음, 우리는 부분합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해제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대출 종류별 통계, 부분합 해제 클릭하면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세 번째,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출 신청 관리 폼을 보여 주세요라고 작성합니다. 어, 대출 신청 관리 폼을 보여 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왼쪽 개체에 폼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대출 신청 관리를 선택하고 네, 선택하고 그다음에 음 어, 코드보기 갑니다. 코드보기.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다음은, 음, 폼 초기화 되었을 때, txt 번호에다가, 음,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 공격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s e 포커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xt 번호에 폼을 딱 초기화 하면 커서가 텍스 TX, 어, TXT 번호에서 깜빡깜빡할 수 있도록 폼 초기화 작업을 해 놓으셨고요. 두 번째, 음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여기에서 선택하시고요. 왼쪽 개체 탐색에서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선택할 수 있고요. 어 더블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워크시트가 워크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요. G6 셀에 대출 조회가 입력될 수 있도록 g6셀에다가 대출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대출 조회가 입력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 현재 대출 신청 관리 폼에 관리 폼에 txt 번호에다가 컨트롤에 조회할 번호를 입력하고요. 여기에 대출번호 A-101, B-102 하나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된 대출, 어, 조, 번호의 대출 번호에 해당한 대출 종류와 금액과 대출 지점이 어, 해당 폼에 표시되도록 하고요. 다음의 경우에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출 번호에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오. 그 다음, 어, 프로시저를 작성하실 때, for each next 문을 사용하시오. 소문자를 입력할 때는 대문자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소문자 A-101 입력하면 대문자로 A-101로 어, 변환을 해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회 명령 단추를 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시거나 어, 위쪽에 개체에서 CMD 조회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클릭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요 폼에다가 보여줄 겁니다. 보통은, 보통은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할 수 없는 게이 txt 번호가요 콤보 상자가 아니에요. 목록에서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선택한 데이터에 어,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을 하는 거라서 내용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 if 만약에요 if 사용자가 어, 음, 값을 입력을 할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다 임의로 a라는 변수 하나를 지금 만들게요. a라는 변수는 a라는 변수는 어. 대문자로, ucase라는 함수가요, 대문자로 바꿔준 함수입니다. ucase, txt번호에서, txt번호에서 입력된 값을 대문자로 비교, 바꿔서 a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물론 아직 a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따 만들 거고요. 이제 a라는 값은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를 a 안에다 기억을 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조금 있다 하고 어, UCASE에서 UCASE가 대문자로 바꿔요. 사용자가 TX 번호에다가 소문자 어, A-101을 입력했다. 그럼 대문자 a 1 0 1이 값이 어, A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물어보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TXT 종류는요. 어 폼에 TXT 종류에다가는 셀즈, 어, 셀즈 어, 행의 위치. 아, 내가 선택한 행의 위치가 있는 몇 번째 행의, 어, 대출 종류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행의 위치 값을 이따가 또 행의 위치 값도 구하실 거예요. i r o 라는 변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 값도 구할 거고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c열에 있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만드셔야 될 거는요. i r o 라는 어, 변수. 이 변수는 이따가 하나 만드셔야 돼요. 어 행의 위치, 데이터를 찾아갈 행의 위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 만드셔야 될 거는 a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을 넣을 건지 두 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열에는 대출 종류고요. 네 번째 열은요. 어 대출 금액입니다. txt 우리는 음 금액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다시 어 대출 마지막에는 대출 음, 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출 지점은, 어, 다섯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음, 폼에다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시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어, 보통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 갖고 작성하는 것처럼 작성할 수 있는데 문제 지금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일단은 어, 입력받은 텍스트 번호의 값을 대문자로 바꿔서 a라는 변수의 값에 있는 값과 비교해보고 같다면 폼에 보여주는 작업을 일단은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만약에 같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 지금 txt 번호에 입력한 값이 A하고 같지 않다면 문제 나와 있는 어, 메시지 박스도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려면 if 만약에요. 만약에 음 어. 이즈 데이터라는 함 저기 변수 하나 를또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이냥 임의로 만든 그 이즈 데이터라고 데이터가 가스, 변수 하나를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이 값이 음, 어떤 이제 좀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0과 같다면 이런 조건을 일단 만들게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 메시지 박스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이 f 구문을 통해서 작성했으니까 a n d if로 구문을 닫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변수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is data 라는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data 라는 변수. 처음에는 이즈 데이터 변수에다가 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0이라는 값을 초기에 값을 초기화 작업으로 넣겠습니다. 0이라는 값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조건에 일치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아까 a라는 값이 입력받는 값과 같다면 메시지가 표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렇다면 이즈 데이터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0이라고 넣어주시면 계속 0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0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1이라고 컴퓨터한테 1의 값을 넣어 라고 넣어주면 아래쪽에 어, if 구문을 빠져나왔을 때 이제 데이터 값은 조건에 만족하면 0이 아니니까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지 않겠죠. 그 초기에 이즈 데이터에 값을 0을 넣는 거는 어, 조건에 일치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어, 메시지 박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초기에 먼저 0과 같습니다 라고 초기 값을 넣었고요. 0이라면 어, 일치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 a 라는 값을 변수를 통해서 비교하신 if 구문에 어, 일치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폼에 보여주고 나서 어, 메시지를 표시되지 않도록 이즈 데이터는 1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에. 어, 행의 위치 값이 좀 필요합니다. I로라는 어, 변수에는 행의 위치 값이 필요한데요. 우리 기준을 기준을 이 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준을 이 행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for each next 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할 때마다 행의 위치가 어, A-101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더하기 1, A-102와 같지 않습니다, B-102와 같지 않습니다 하시면 계속 더하기를 통해서 행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시작은 두 번째에다가 넣겠습니다. 어, 그 다음 이제 a라는 변수와 그 다음 i row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a라는 변수, 문제에 나와 있는 for each라는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for each 안에다가 a라는 변수를 넣고요. 이 데이터 a라는 변수 안에는 range, 우리, 어, 대출번호가 있는 b3부터 B15 영역의 데이터를 A 변수 안에다가 넣습니다. B3부터 B15 데이터를 A 변수 안에 기억을 시키고요. 초기 I 로 o w 가두 번째 행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데이터가 일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I 로 o w 의 행의 위치는 위에서 초기 값에다가 더하기 1 해야만 첫 번째 3행부터 이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i로란 변수 안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초기 값 2에다가 더하기 1 해주시면 세 번째 행부터 찾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if 만약에 a라는 변수 안에는 b3부터 b 5 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a라는 변수 안에 값이라고 그냥 점 .value라고 넣어주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txt 번호에서 입력한 값과 같다면 어, 폼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지 않도록 is 데이터에다가 0이 아닐 수 있도록 1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일치한다고 하면 일치한다고 하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어, for라는 문은 next로 닫아주셔야 되거든요. for문은 and if 아래다가 끝나겠습니다 라고 next for next라고 우리 if 다음엔 and if 쓰신 것처럼 for구문은 for이치구문은 next라고 어, for문을 닫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닫아주 어, 닫아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음, 일치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럼 더 이상 포문은 반복하는 문이거든요. 첫 번째 B3 하고 같습니까안 같아요. 그러면 행의 위치를 어, 또 이를 도해서 네 번째 행으로 갈 거고요. 또같습니까안 같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행으로 갈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일치한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러면 포문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빠져나가겠습니다.라고 어, EXIT 4라고 입력하셔서. 어, if, 만약에 a라는 어, 변수에 기억된 값이 내가 입력한 값과 같다면 포문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 exit, 포라고 입력하셔서 포문을 빠져나가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 작성하셨던 내용을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에 가셔서 대출 신청을 클릭하시면 일단 폼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어, 일치한 데이터 B, 어, 소문자로 B-102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B-102는 담보 대출이고요. 어, 대출 금액이 얼마고요? 대출 지점이 서울입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요 여기. 여기에다가 b-101로 입력을 해볼게요. 101이라고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면 어, 일치하는 조회가 없습니다라고 표시가 되네요. 다시 음, a-110을 입력하고요. 조회를 클릭하면 a-110은 어, 신용대출이고 2만 어, 200만 원이고 경기입니다라고. 어, 당된 일치된 데이터가 있으면 폼에 보여주고 일치된 데이터가 없으면 111이라고 수정을 해 볼까요? 어, 일치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조회했을 때 이렇게 일치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다른 음, 앞에서 작성하셨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폼은 반복해 준다. 반복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찾았을 때는 폼에다가 보여줄 거고요. 찾지 않았다면 다시 위에 가서, 어, 행의 위치를 하나 더 카운트 한 다음에 또 갔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갔다면 이제는 폼에 보여주고, 폼문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라고 exit4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면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초기에 0이라는 초기 값을 넣었고요. 어,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면 조건에 일치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